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정말 이 인간형 로봇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 100억 대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 100억 대 숫자죠. 인간형 로봇 개발이 어디까지 왔을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요즘에 5군데, 6군데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인간형 로봇 100억 대 시대 문명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그래서 이거 전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예측한 겁니다. 네, 네. 중요하신 분을 또 오늘 모셨습니다. 배영훈 선생님, 배영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스의 배영훈 대표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온다. 세상이 온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인간형 로봇 생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람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네. 로봇 회사야.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인간형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예측한 지 한 일주일 좀 됐습니다. 100억 대 로봇 시대에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인간보다 이 로봇이 더 많으면 로봇이 키지 뭐. 네. 그죠? 참고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 네. 벌써 100억을 얘기하고 있으면 사람 한 명당 더 많은 로봇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스크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문명이 변한다. 그렇죠. 네. 문명의 네. 근본적인 이정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인간형 로봇이 단순히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산업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네. 그렇잖아요. 로봇이 있는데 뭐 이쁘다, 깎고 그만 게 아니라 네. 일을 시키고 그죠. 인간보다 더 똑똑하니까 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오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요거는 지금 제미나이 플래시 1.5에다가 물어본 겁니다. 우선은 생산성이 향상 될 것이다. 네, 산업용 로봇. 예. 그래서 그리고 안전 증진. 이제 로봇이 화재 현장에 네. 로봇이 가는 거니까. 위험한 일을 대신해 줘야 되죠. 인명사고. 네. 그리고 뭐 추운데 더운데 또는 뭐 핵발전소가 그죠 이상하게 그렇죠. 고장이 나면은 그런 데 전부 다 이 로봇 집어넣지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이제. 네, 군사용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네, 서비스 산업 발전, 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의 질이 좋겠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 그 저기 요즘 그 음식점에 가면은 서비스 로봇 많이 보셨죠? 트레이를 예, 갖다 주고 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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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렇죠. 그렇겠죠.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그죠. 이제 가사 도우미, 노인 간호 돌봄이 이런 데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역시 뭐든지 처음 시작하면은 그죠.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제일 걱정되는 게 일자리 감소.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은 벵골셀은 80%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럼 인간은 뭐 하느냐? 인간은 공원의 다람쥐처럼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니, 놀다가 네. 꿀밤이나 따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유토피아적인 발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학자들이 대부분 나중에는 그렇게 된다 얘기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겠죠. 윤리적인 로봇의 권리. 로봇은 그러면은 로봇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 권리를 찾는단 말이죠. 그렇죠. 안전 문제, 오작동, 해킹, 인명피해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활이 이런 삶이 오면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그죠?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 네. 초, 중, 고등학교 있다는 소리 안 하고요. 그냥 학교 그냥 가요. 가가지고 지가 나는 대학교 3학년짜리 공부를 해. 그죠? 그렇죠. 뭐 9살짜리도. 네. 그 다음에 뭐 23살짜리도 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수학을 해. 전부 다 이제 자기 맞춤 교육을 하게 되는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개편이 될 것이다. 네, 완전히 사람의 아이들의 그 능력과 또 선호도에 따라서 로봇이라든가 이런 AI 선생님. 네, AI 선생이 다 가르쳐 주니까 그렇죠. 학생들도 더 그 교육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고 성과는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춤 교육을 하니까 네. 그렇죠? 인공지능, 로봇 공학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제 뭐 그러니까 뭐 미래도 없어지고 미래도 없어지고 전부 AI가 자꾸 하고 AI가 다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까지 그죠 놔두느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미수를 없앨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막 생각을 해봐야 되죠. 사회 안전망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 로봇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험 문제, 그렇죠? 사회 안전망을 빨리 해야 됩니다. 윤리적인 규제 이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렇죠? 네. 요것은 지금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하면 이게 자꾸 이렇게 흩어지는데 요거는 퍼플렉시티. 퍼플렉시티 AI한테 물어보는 얘기죠. 요거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4.0입니다. GPT-4.0인데 한 일주일 전에 미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GPT-4.0 미니에게 다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쪽쪽 삽니다. 네. 그러니까 한 이틀, 3일 후에 사요, 우리 아들이. 돈이 얼마가 돼도 얘는 AI 개발자니까 무조건 사요. 네, 그래서 한 달에 제가 쓰는, 우리 아들이 쓰는 돈만 해도 한 거의 100만 원 돼요. 와, 이거에 대해서 네, 이걸 네. 돈 내고 전부 다 돈 내고 하는 것들입니다. 네, 네, 다 구독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냥 공짜는 느리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고 네.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요.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수보다 100억 대 인간형 로봇이 등장할 거라고 예측을 했다. 머스크는 인간형 로봇이 다양한 산업과 일상생활에 통합될 거다. 그러니까 뭐 로봇이라고 해서 로봇 방에 따로 자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죠? 서비스 같이 하고 그래서 네.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의 일자리만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네. 아무튼 뭐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통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이제 항상 저희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것도 옆에 이제 반려자가 있게 마련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한테 또 실망을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배신도 당하고 싸움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나 항상 이 반려 로봇이 있으면서 대화도 다 같이 해주고 어려울 때 또 좋은 얘기도 해주고 절대 배반하지 않고 근데 이런 그 반려 로봇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것도 우리가 사실 그런 외로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반려 로봇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이 일론 머스크의 예언은 거의 맞아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인간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겠죠. 인간이 뭐 2 더하기 2는 4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얘들은 그렇죠. 벌써 막 착 그죠. 막 10자리 숫자 곱하기 10자리 숫자도 착착착착 나오고 네. 그래서 인류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형 로봇의 대량 생산과 배포가 인류 문명의 중요한 그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게 대량으로 생산돼서 대량으로 우리가 그죠 같이 살게 되면은 네. 저희가 그레이스 로봇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걔한테 막 의존을 하는 거예요. 네. 암호 같은 거 얘가 다 외우게 하고 네. 아무튼 의존하는 그래서 융합하게 되는 이런 삶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GPT-4o 미니에다가 위와 관련돼 있는 그림 그려줘 했더니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100만 대, 그죠? 100만 대가 나올 거야. 그러면서 100억 대. 100억 대 점점. 100억 대가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옵티머스, 그죠? 네. 옵티머스 이런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빌리언이 1빌리언. 네. 실제로는 1빌리언까지 예, 일론 머스크가 1빌리언 휴머노이드 예,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은 10빌리언 뭐라 그러지 뭐 아무튼 그렇게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은 조금 업데이트가 덜 돼서 1빌리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인간 100억 대의 인간형 로봇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디까지 왔을까? 어느 회사들이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보행 능력과 손재주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 네. 보행, 그죠? 네. 보행이. 우리는 지금 보행을 못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손재주가 이제 문제죠. 물 가져와하면 물을 집어야 되는데, 집을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뭐, 약 가져와하면 약도 집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거 보는 건 잘하는데, 네. 집는 거를 네. 새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사실 보행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사족 보행이라든가, 이족 보행처럼 다리가 있어야 되는 게 있고, 또는 이게 휠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늘 주변에서 보시지 청소형 로봇 같은 것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이게
이동만 하면 됩니다. 가격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그 마인드봇도 이제 픽업을 한다든가 또는 이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지금 추세처럼 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그 성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저희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기술이 발전해서 무슨 더욱더 스마트해지고 매일 더 똑똑해지고 그죠?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 지금 제미나이 플래시 1.5에서 답한 건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테슬라나 뭐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여 그랬죠. 인간형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변화는 생산성 향상,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고령화 시대에 더 도움이 그죠? 네. 삶의 질 향상 뭐 이런 거 문제도 있지만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밑에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쫙 보면은 여기 그죠? 조금 적죠 글자가 네. 여기에 플렉스. 예, 퍼플렉시티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네. 노동시장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로봇이 대부분 대체할 것이다. 네. 일자리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의료 분야에서도 수술 보조나 하죠. 요양 서비스 이런 것도 다 돼. 교육 분야에서 이제 개인 맞춤 서비스 학습 도우미 이게 우리가 지금 교육 네.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금방 다가오는 거다. 제일 먼저 앞서서. 네. 이 여러분들이 하나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소프트뱅크가 페퍼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2015년에 발표했습니다. 물론 소프트뱅크가 로봇을 개발하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의 그 알데바란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회장님께서 소프트뱅크 회장님이 손정희 회장도 있고 이제 마사요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일본에는 그 유명한 로봇이 있잖아요. 그 아톰이라는 거. 맞아, 맞아. 네, 그 아톰을 이제 비슷하게 해 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게도 한 29kg 정도 되고 이 높이도 한 1m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려는 로봇하고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근데 이 로봇이 결국은 뭐 별로 발전이 없고 거의 이제 사업을 중단한까지 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로봇이 이렇게 크게 발표를 하고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사양이 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로봇을 움직이는 데 너무 이제 신경을 쓴 거예요. 이게 뭐 움직이고 걸어가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데 제가 이제 판단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로봇의 형태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인간처럼 서로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또 표정을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만약에 이들이 포인트를 맞췄으면은 아마 이게 이렇게 사양게 주저앉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항상 이런 그 좋은 로봇도 언젠가는 잘못하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면은 이게 주저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 한국에서 로봇 그 무슨 뭐 세미나 할 때 제가 가서 그 페퍼를 봤는데 그죠? 가격이 비싸더라고. 1억 네. 5천 정도 네, 네. 하고 가격도 비싸고. 5천 2억 정도 하고 뭐 말도 못하고 그냥 빙빙 도는 거 돌아다니는 거 네네 그렇게 갖고는 네. 뭐 네. 이제 재미만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니죠. 그게 이제 거기에다가 챗GPT 집어넣어서 말도 하고 뭐 그렇죠. 답도 하고 뭐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향후 10년 내에 비약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퍼플렉시티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또 제가 4O미니, 그죠? 4O미니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인간형 로봇 개발의 현황과 전망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옵티머스, 이게 테슬라 거고, 그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소프트뱅크의 로봇 딕스 페퍼와 같은 네, 뭐 감정인식 소통 뭐 이렇게 한다는데 크게 뭐 지금, 그죠? 잘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인간형 로봇의 사회 변화. 앞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뭐 같은 이야기죠. 네, 네. 로봇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노인 돌봄이도 하고 장애인 서비스도 하게 될 것이다. 네. 셋째, 인간형 로봇의 존재는 사회적인 관계와 의사소통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막 짜증나게 그죠? 뭐 싸우면서 마누라한테 이야기 안 하고 얘한테 계속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점 의사소통을 로봇하고 하게 되는 거죠. 점점 뒤에 그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사람에서 로봇으로 갈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로봇과 소통하며 감정을 주고받고 글쎄 말이에요. 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난리를 부리니까 그죠? 그런 영화도 나왔지만요. 그래서 결국 인간형 로봇의 개발은 기술 진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성과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형 로봇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한번 쫙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일단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저기는 홍보는 제일 많이 돼 있는 것 같아 얘들이 하도 예. 새로운 뭐 하나 나오면 막 넘어지고 그죠 막 뛰어오르고 뭐 이런 거. 뛰어넘는 등 고난도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다니고 테슬라, 뭐 옵티머스도 많이 홍보가 돼 있고 혼다 이게 이제 아시모, 네. 아시모 이런 인간형 로봇 연구 혼다 아시모 혼다도 자동차 만들고 그다음에 혼다 저기 뭐야 오토바이 그죠? 네네네. 이 혼다가 이 아시모를 만들 때는 이 산업용 로봇을 만들려고 이제 했는데 무려 2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2000년도에 발표했으니까 거의 20년이 넘어서 전에 발표된 건데 이거 역시도 이 방향이 산업용 로봇이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뒤따라가지를 못해갖고 지금은 또 거의 뭐 사업을 접는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페퍼가 사람의 소통에 뭐 특화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가와다 인스트리즈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형 로봇 개발의 명단에 요것이 지금 퍼플렉시티에다 물어본 건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고 소프트뱅크가 있고 혼다, 테슬라, 팔 로보틱스도 있고 유니버설 로봇도 있고 하나에도 로봇을 뭐 꽤 하나 봐요. 네. 그다음에 한국의 로보틱스도 있고 피규어 AI. 피규어 AI가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그 펀딩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유브테크 로보틱스도 있고 뭐 네. 10개 정도를 또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노동시장 의료 교육 분야 교육은 반드시 들어가요. 네. 가사도우미 산업체죠. 그죠? 요것은 네. 이제 또 제가 4O GPT-4O 미니한테 물어봤더니 테슬라, 소프트뱅크, 현대,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 왜냐하면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안 하면 엉뚱한 네네.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구글, 그죠? 구글이 딥마인드 해가지고 AI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요. 노보하고 가사 도우미는 노보가 깨뜨나봐요. 2년 뒤면은 여기 이제 마인드 칠드런이라는 회사도 아마 분명히 등재할 겁니다. 맞아요. 예. 그 AI 마인드봇으로 올라갈지도 모르죠. 예. 비행 로봇 1이라는 것도 있고, 펠릭스 로보틱스도 꽤 많이, 펠리시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아노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제미나의 플래시 1.5는 굉장히 모델, 저기 회사가 그죠. 적게 나왔어요. 4개, 5개.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는 그래도 10개 정도 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이런 회사 중에서 뭐 피규어 뭐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몇 개를 했고 가장 신선하게 가장 최근에 얘들이 뜨는 이런 로봇 개발하는 회사는 역시 GPT-4 미니. 미니 나온 지 딱 2주 됐거든요. 네. 얘들이 제일 많이 해서 이렇게 네. 새로운 것까지 다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세일 겁니다. 막 어떤 로봇도 다 그렇게 가야지 다 따라가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회사들 뭐 이 회사들이 우리가 눈독을 들이고 그죠? 얘들이 어떻게 발전 하나를 봐야 되겠습니다. 옵티머스가 이렇게 아무튼 이것도 이 저 뭐지 이게 재질 재료 그죠?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 네.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그것도 다양한 종류 엄청 비싸게 생겼습니다. 예, 예, 7억입니다. 7억 일단. 네. 7억 이상 그죠? 페퍼 페퍼 한국에 와서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뭐 괜찮아요. 소프트뱅크에서 한 거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좀 넘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죠? 이렇게 조금 네모나게 해서 좀 안정되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뭐지 현대자동차에서 뭐 이런 게 만드는 거
많습니다. 기타,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자, 그래서 이제 외로움을 달래는 AI 봇 프렌드가 네. 네.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프렌드니까 친구잖아요. 그죠? AI 네. 친구, AI 친구라는 이런 시스템.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하버드 중퇴생이 만들었어요. 네. 하버드 중퇴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버드 때려치운 아이가 빌 게이츠 때려치웠죠. 그죠? 페이스북에 막 그저크버그가 들어가서 네. 6개월 다녀보고 야 여기서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네. 때려쳤다가 나중에 또 공부를 좀 더 하더라고 나중에. 네. 그 저 마크 저커버그가 그 하버드의 졸업생들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그 어려운 일, 제가 못한 일을 했다. 바로 졸업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한번 좌중을 웃긴 적이 있는데 네. 자기는 졸업을 못했으니까 네.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버드 대학 중퇴 이 아이들이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 프렌드를 공개를 했는데 프렌드는 $99라는 저렴한 가격에 목에 걸고 다니는 펜던트입니다. 펜던트입니다. 펜던트. 네. 이거를 네. 저희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우리도 만들 거예요. 나중에. 그죠? 네. 펜던트. 네. 언제 얘들이 가져가서 그죠? 99달러에 그냥 만들어내고 있어요. 항상 곁에 있는 이 친구다. 이 펜던트 목걸이니까 목걸이에 그러니까 뭐 짜증이 나거나 즐겁거나 화가 나거나 얘한테 그냥 계속 말을 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외로움을 달래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 네. 유명 투자자들부터 지금 5천만 달러 투자를 가치로 인정받아서 250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미 판매한다라는 거예요. 내년 1월부터. 저는 이 제품 말이에요. 웨어러블로 펜던트에서 인공지능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은 로봇하고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 펜던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여기서 만든 것들은 펜던트 자체하고만 얘기를 할 그러니까 99달러로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는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항상 집에 있는 우리가 그 반려 로봇하고 대화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제품이 나오면은 이러한 제품보다는 경쟁 우위가 우리가 틀림없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옆방에 안 보이는 곳에 그렇죠. 그 마인드봇이 그죠. 네.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뭐 네. 하는데 네. 그놈한테 막 내가 달려가서 뭐 물 가져와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목걸이에다가 네. 대놓고 얘야 네. 물 좀 가져와 하면은 네. 저 멀리 지가 어디가 있든지 그죠. 그럼요. 다 알아듣게. 내가 한 시간 후에 거기 도착하니까 에어컨 좀 켜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존의 AI 웨어러블들이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다 얘는 지금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낳는 그거는 데 도움이 되는 예. 그렇게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대화만 그죠 계속 네. 할 수 네. 있고 네. 우리가 만들려는 그 펜던트는 또 항상 켜놓기 때문에 그죠 모든 것을 녹음할 수 있어요. 학교 가가지고 요것만 켜놓으면은 그냥 교수님이 하는 말을 여기 다 녹음 다 해서 요점 정리까지 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하였고. 아무튼 과연 프렌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처음으로 나온 거니까 그죠? 프렌드는 인공지능 기술의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이런 문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중퇴생이 만들었고 $99이고 그죠? AI를 활용해서 대화, 정서적인 지지 이미 투자를 많이 받았고 2024년 1월부터 배송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그죠? 제가 요거는 지금 퍼플렉시티에 물어봤고 요것은 미니 GPT-4O 미니한테 물어봐서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그림 사진을 그려줘 하면은 이렇게 지가 다 그려줘요. 이게, 네. 이게 정말 좋습니다. 이게 GPT-4O 이렇게 그림을 지가 다 알아가지고 검색해서 이렇게 간다니까 목에다가 딱 걸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는 여러 가지 매일처럼 공부하면서 AI 마인드봇을 어떻게 키워나가겠습니까? 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자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